CJ에서 저거를 네, 은퇴 기사를 쳤어요. 그리고 그냥 공부하러 갔어요. 저는 근데 진짜 300, 500에 정말 목숨 걸었거든요. 연봉협상 하러 들어가면은 뭐 맨날 깎는데요. 그래서 그 시즌에 팀이 우승했어요. 근데 또 깎였어요. 그러면 대체 그 싸대기 썰의 싸대기 주인공은 누굽니까? 이 친구가 먼저 썰을 풀었더라고요. 근데 저런 성격 파탄자 맞는 거예요. 아, 장준수 얘기했으니까 김정호 선수 개인 커리어에 좀 궁금했던 게 아무래도 이제 김정호 하면 대한항공 스타일이 아니겠습니까? 근데 좀 왜 이렇게 억울한 일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날도 억울했어요. 왜? 그러니까 이게 원래 1세트 재경기했어요. 어떤 상황에서 재경기 됐냐면 영호가 발키리 빌드 했는데 발키리 빌드를 했고 제가 투에 처리 뮤탈을 했는데 발키리 두 마리 딴 상태에서 재경기했어요. 그때 뭐 문제 때문에 뭐 옵저 같은 게 아무튼 아 진짜로? 근데 재경기를 했는데 빌드를 바꾼 걸 영호가 바꿨어 내 기억에. 바꿔가지고 나는 근데 그대로 했지. 근데 이제 졌어요. 근데 거기서부터 아씨 그러니까 말리는 거야 진짜로. 왜냐면 근데 그 당시에는 오긴 왔는데 나중에 좀 억울했던 거고 그 당시에 좀 살짝 억울하긴 했지만 나 잘하니까 나도 왜냐면 두드러 맞고 2세트도 했는데 2세트 어떻게 졌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졌어요. 그게 약간 긴장이 좀 살짝 풀릴 때가 있어요. 오히려 딱 붙어보고 나니까 어? 영호 괜찮다 할만한데? 응. 딱 그때 생각이 들었어. 근데 그때 당시 제 진짜 기분이 그랬어서 역전할 수 있었던 거 같아. 그러고 나서 저는 기억에 남는 게 3세트부터 그 링 위주의 게임만 하지 않았어요? 그러니까 3세트 때도 원래는 심리전 걸고 투원이었는데 제 기억에는 원래 이제 앞마당을 먹어야 되는데 삼탱이에다가 먼저 먹으면서 그 영호랑 세로였을 거예요. 제가 7시였고 영호가 투혼 11시였는데 11시. 그 자리만 아니면 원래 운영 빌드였어요. 근데 그 자리가 걸려버려가지고 너무 가까운 데 걸려버려가지고 영호가 이제 마린메딕 진출 나오는 걸 잡아먹고 이겼어요. 이기고 나서 이제 4세트를 하려고 하는데 그 대회라도 하면 약간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. 느낌이 왠지 느낌이 빡 오는 거야. 센터 팔베럭 같은 거 할 것 같다. 그래서 싱글플레이 들어가서 컴퓨터를 켜놓고 오브로드를 보내고 나서 센터를 보고 나서 내가 앞마당을 12압을 지을 수 있을지 12풀을 지을 수 있을지 타이밍을 재봤는데 연습 때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근데 그거를 원래 안 할 거였으니까. 근데 해보는데 센터를 보고 나서 지을 수 있는 거예요. 풀을.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마침 딱 갔는데 있는 거야. 짓고 있는 거야. 와 미쳤다. 그래서 12풀을 하고 이거 와 됐다. 됐다 와 나 미쳤다 오늘 가. 그러고 나서 이제 스노우볼 굴려서 드라시 오는 거 맞고 유래지고 이제 GG 받아내고 이겼던 기억이 있어요. 마지막 경기 하기 전에는 그거 못했습니까? 마지막에는 빌드 추천 신동원이가 해줬었는데 1세트 때랑은 다른 빌드였어요. 성가스 빌드, 12한마당하고 성가스 빌드인데 아 근데 과연 근데 영호가 또 워낙 그런 거 잘 맞고 수비력이 좋으니까는 나도 컨트롤 못하는 거 아니니까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이크 침치를 다행히 안 해주는 거야. 기회가 왔네. 네, 그래서 아 이거 됐다 싶었어 진짜. 솔직히 말해서 막 그렇게 기쁘진 않았어. 왜냐면 그때 당시 이기긴 이겼는데 게임 내용적으로 나도 운영 준비 많이 해왔었는데 운영으로 이기고 싶었는데 뭔가 내용이 그렇게 끝나버리니까는 탄압에 약간 이기는 이런 느낌이니까 그 약간 그 당시 때는 약간 저는 심리 전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하더라도 해설자분들이 이거 그냥 약간 쇼부식으로 이렇게 해설을 하시면은 이제 사람들도 이 새끼 쇼부로 그냥 개포로그로 이겼네 이래버리니까는 뭔가 안 좋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좀 게임 내 쪽으로도 원래 1경기가 너무 아쉬웠었고 스스로가 그리고 솔직히 첫 우승이다 보니까 좀 얼떨떨했어요 사실. 개인 리그 32강이었는데 영호를 또 만난 거야. 짜증나. 아니 16강인가 32강인가는 기억 안 나는데 아 근데 영호한테 쓰기 아까운데 근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. 결국 리그에 영호가 껴있으면은 영호가 무조건 올라올 텐데 영호한테 무슨 빌드 해야 되지? 근데 내가 여기서 안 쓰면은 만약에 내 결승을 못 간다면은 아 근데 내가 보여줄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때 이제 뭐였냐면은 12한마당 하고 제 본질을 안 보여줘요. 투회철인지 사회철인지 안 보여주고 있어. 그러고 나서 선발을 찍고 몰래 드론 한 마리를 스타팅 멀티로 보내서 해철을 지어놓고 스캔 떨어진 타이밍에만 드론을 다 레어랑 네, 드론도 다 뺐는데 레어랑 히드라덴이 완성돼 있게끔 타이밍을 맞춰놨어요. 그냥 그때 당시에 이제 인게임 내에 이제 시간도 안 뜨니까 맞아 그때 이게 감각으로만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조글링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스캔 때리는데 뭐 드론이 없으니까 영호 입장에서는 한 바퀴 맞고
이제 그랬던 경기였는데 그런 눈치의 이용호를 좀 속이고 이겼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뿌듯했죠. 아마 장현초 선수가 유튜브에서 막 레더나 공방을 가장 꾸준히 하는 그 프로게이머 중에 한 명이잖아요. 그 시간이 생긴 게 스타크래프트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? 아니면 좀 솔직히 저한테는 방해가 돼요. 아, 왜냐면은 진짜로.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. 그 저글링 바르기 뭐 1분 걸리고 뭐 근데 이거를 이미 다른 사람들은 나올 때부터 했다는 거잖아요. 그치, 알고 있었던 거니까. 저는 이걸 워낙 신경을 안 쓰고 했었다 보니까 저한테 손해인 것 같더라고요. 아니 근데 따지고 보면 그거 알고 4강한 거 아닙니까 이제? 그것도 맞긴 하죠. 예, 그것도 맞긴 한데 저처럼 막 하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좀 손해인 것 같긴 해요. 저는 솔직히 손해로 생각했어요. 왜냐면 저는 그래도 수많은 게임을 통해서 제가 얻은 그 감각이 있고 그 경험치인데 예, 경험치가 있는데 너무 꽁으로 이제 그 다 가져가니까 예, 그것만 체크해 놓 시간만 체크해 놓으면은 내가 했던 노력에 비해서 덜 드려도 이제 그거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는 또 오프라인 대회 같은 거 하다 보면 긴장이 되면 이게 계산이 잘못되니까 그렇죠. 또 힘든 순간에는 뭐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거고 맞아. 그런 긴장감 속에서 그런 알 수 없는 그 타이밍 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런 게임들 재밌는 경기들이 있는데 이게 생기고 나서 좀 그런 게 좀 없어진 것 같아요. 그 감독님이 원래 조규남 감독이었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중간에 또 감독님이 교체가 됐었잖아요. 어땠어요? 감독이 바뀌는 게 좀 팀의 분위기에 좀 도움이 됐습니까? 아니면 아쉽긴 했어요. 왜냐면 그냥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좀 감독님이 저를 좀 더 믿어줬으면 싶긴 했어요. 왜냐면 제가 조규남 감독님일 때는 제가 영승 4패에도 나를 불러가지고 믿어서 한 번 더 내보낼 테니까 너 이번에는 꼭 이겨야 돼? 그렇게 했거든요. 그래서 그게 저는 약간 감동이었어요. 근데 사실 이제 바뀌고 나서는 이제 한두 번 지면은 이제 못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. 그 감독님이 이해는 되죠, 당연히. 왜냐면 감독님도 당연히 이겨야 되니까 지는 애를 내보낼 수 없으니까 분위기도 졌을 때 약간 좀 더 끝없이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. 약간 으쌰으쌰가 잘 안 되고 이겼을 때는 괜찮은데 개인기가 좀 심해진 느낌이었구나. 네, 이겼을 때는 괜찮은데 졌을 때 뭔가 이게 회복이 안 될 만큼 바닥으로 꺼지는 느낌이었어요. 김정 선수는 그러면 아까 전에 그러고 나서 은퇴를 했잖아요. 그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? 원래는 이제 다른 제가 그만두고 나서 다른 팀에서도 제의를 왔었어요. 왔었는데 이제 뭐 그거보다 조건 더 해줄 테니까 연봉 협상 결렬되고 이제 집에 가 있을 때 연락이 왔었어요. 에스텍스에서 왔었는데 근데 제가 거절했어요. 이미 석이 나간 상태였어요. 완전히... 네, 더 하기가 싫은 거야. 내가 싫었겠네. 네, 그래서 그냥 내 또래들이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. 이제 내가 이루려던 뭐 개인리그 우승 해봤으니까 공부 좀 해보고 싶으니까 하는데 이제 계속 해오던 게 스타니까 또 스타 좋아했었고 이제 간간히 했었 하다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공부는 나중에 해도 되겠고 지금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일단 이거 좀 더 해보고 싶긴 해서 물어봤어요. 그때 서지훈 형이 코치로 있었는데 물어봐서 근데 이왕 또 할 거면 그냥 팀생활 했던 데가 좀 편할 것 같은 거예요. 뭐 그래서 얘기했는데 그래도 예, 쉬었다 안 돼도 그래도 연봉 이렇게 잘 챙겨주고 또 팀 우승 병행시즌 때 우승했어요. 그래서 우승하고 나서도 괜히 그 우승했을 때보다 더 해준 거예요. 그때 해주지. 그러니까 속으로는 진짜 어이없긴 하다.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때 해주지. 반성했나 보다. 아 그래. 그 김정우 복귀할 때도 있었잖아요. 어제 있었. 그러니까 수능 공부하러 노량진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까지 있었잖아요. 어제. 처음에 돌아왔을 때 어땠어? 솔직히 실력 평가. 생각보다 잘했었던 기억이 있어요. 아, 그러니까 우치 씻고 왔는데 이런 느낌? 네, 제 생각에는 그냥 뭐 한두 열 정도? 그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잘했어요. 아, 진짜 오히려 그냥 한참 열심히 하고 있는 한두 열보다. 그러다가 이제 뭐 한두 달 지나니까 당연히 올라오지 않나요? 네, 당연히 또 제일 위로 올라가더라고요. 동원이가 많이 잘해져 있더라고요. 원래 한참 알려주고 했던 동생인데? 아니, 크게 알려준 적은 없는데 제가 나가고 나서 제 리플레이 분석하면서 많이 이렇게 예, 많이 잘해줬냐 우승도 하고 그랬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어땠어요 장윤 선수 그 신동원 선수 우승할 때는 그 뭐 좀 실력이 충분히 우승할 만했다고 생각했습니까? 네 근데 진짜 잘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저희 팀에서는 아는데 다른 팀에서는 몰라주는 얘가 대체 뭔데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. 왜냐면 그때는 사실 뭐 그렇게 네 근데 팀 내에서는 진짜 잘했었어요. 아 연습하면 네 그래서 저도 뭐 거의 못 이겼었고 동원이가
그때 조금 앞서갔던 게 요즘 최적화가 좋아졌잖아요. 어. 그걸 혼자 하고 있어서. 그랬어요. 아 근데 다 최적화 얘기를 한다. 네. 근데 얘는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최근에 좋아졌잖아요. 야, 최근에 좋아졌죠. 그러니까 최근에 좋아진 건데 그때 당시 얼마나 심했겠어요. 그러니까 동원이 못 이기죠. 동원이 이제 스파이어 타이밍도 이제 그러니까 저보다 빨랐어요. 그 최적화가 좋았어.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뭔가 그 최적화가 생기면서 게임은 날카로워졌지만 저는 낭만은 아직 장윤철 경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나 최근에 이거는 좀 약간 이거 다른 얘기인데 언제 감동받아 언제 놀랬냐면 리버를 비트를 쪼개가지고 계산해서 쏘는 거예요. 이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이게 모든 게임에서 쓰니까 저는 모든 게임에서 나오잖아요. 무조건 하루에 뭐 10판씩은 쓰니까 쓰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좀 더 섬세해지는 것 같고 남들이 안 보이는 길이 보이고 이게 남들은 안 될 거라고 하는데 아 뭔가 될 것 같고 길이 좀 보이기도 하고 네. 솔직히 셔틀 리버 컨트롤은 진짜 세계 최강이라고 생각해요. 진짜 그렇죠. 진짜 사람 꼴밖에 안 하는 이 현역 때도 셔틀 되게 잘 썼거든요. 아 실제로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지금까지 10년 동안 쓰니까 이제 장인이 된 거죠. 그렇지 장인이 된 거거든요. 하나만 파야 돼요. 하나만 파야 돼.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은퇴가 된 겁니까? 은퇴를 하게 된 겁니까? 이제 스타2로 넘어가면서부터 좀 열정은 크게 있진 않았어요. 스타1 할 때처럼. 근데 일단 성적이 안 나왔었는데 저는 열심히 했거든요. 그래도 이기려고 했고 성적은 있으니까. 근데 스타2 할 때 토스를 못 이기겠는 거예요. 토스를 너무 토스, 좋았어. 토스가 너무 쎄. 너무 좋았어. 초장에 때 토스가 너무 좋았죠. 예. 근데 쎈데 팀에서 자꾸 의심의 눈초리로 자꾸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한탕 하고 나왔어요. 빡쳐가지고 약간 이 정도까지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또 제 개인 방송에서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은 얘기를 했었는데 뭐 굳이 뭐 좋은 얘기도 아니고 저는 아니 장준호 선수는 스텝도 잘했을 것 같은데? 아 근데 제가 생각보다 멀텟이 잘 안 되고 바쁜 거를 못해요. 근데 스타2가 이게 다 자동이라서 할 게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 게임이 엄청 빨라요. 그래서 스타1보다 더 할 게 많단 말이에요. 막 눈 뜨면은 내본지에 뭐 와 있고 그거를 저는 이제 못 따라가겠더라고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도태됐고 이제 못하게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대회도 못 나가고 사실상 뭐 약간 연습실에서 자리만 채우고 있는 느낌도 들고 예, 나중에 잘해질 것 같지도 않고 빨리 그만둔다 하고 나왔죠. 근데 이게 좀 건방졌던 게 스타1 때 태사기 외치던 놈이에요. 그러니까 스타2에서도 테라 사기일 줄 알고 테라로 종변했다고 하는 거예요. 아 진짜로? 아 근데 그때 좀 토스 하지 잘했을 것 같은데 잘했을 것 같은데 토스를 했었어야 되긴 하는데 그 당시에 근데 제 앞에 이경민이 테란으로 먼저 바꾸고 하고 있는 거예요. 아니요 테란으로 바꾸고 나갔어요 바로. 근데 제가 그 똑같은 수순을 밟고 있더라고요. 어때요? 지금 생활에 만족을 합니까? 저는 제가 알기로 두 선수 다 굉장히 뭐 스타 게이머들 중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자리를 전 잡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제가 막 엄청 방송도 잘한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재밌게 봐주시는 이 고정 팬분들이 계셔가지고 맞아. 너무 항상 감사드리고 또 재밌게 봐주시고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또 그 힘에 입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. 제 분수에 비해 훨씬 좀 과하게 잘 되고 있어서 원래 제가 뭐 현역 때 이름 알려진 것도 아니고 우승을 하거나 뭐 잘했던 것도 아닌데 유튜브도 많이 봐주시고 맞아. 아프리카도 봐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. 이렇게 또 재밌는 컨텐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저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. 사실 이런 컨텐츠의 초기 창신자예요. 예. 진짜 이거 너무 힘든 거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생하신다는 거 알고 있고 이 편도 CJ 편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Will you wait?